그 한지가 막 또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래 막 그만 먹은 거잖아. 그렇게 그래. 아마 새로 시공하려고. 아 그러니까 갈라지니까 그만 그렇게 안 됐구나 그래. 그래 그리고 연기가 자꾸 새더라고. 그렇지. 이래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봤잖아 그 시공 지금. 어 밤에 그래가지고 방에 있잖아. 문 열어놓고 자잖아 겨울에. 아무래도 죽잖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어 그래 어. 맞아. 뭐 어쨌든 중간에 또 너무 또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이쪽 더 볼까요? 조금 더. 바닥에 여기 바닥에도 문제 약간 생겨. 야 말씀 말씀. 묻는다. 다른 사람들은 큰일. 묻는다 말이라. 너무 빡빡한 거보다 묽은 게 낫더라고. 그렇지. 나 먹을래. 몰랑해야. 말랑. 두 개 남았어. 예, 두 개 남았어. 이거 먹으면 되나? 아, 딱 맞췄다, 딱 맞췄어. 응? 이거를 안 그러면 이 흙으로 메꿔야 되니까. 내가 지금 흙으로 몇 톤을 갖다가 메꾼 거라, 이거 지금. 흙을 얼마나 파다가 내가 지금 집어넣어. 그랬어, 그랬어. 네. 정확히, 어, 정확히 맞췄다. 어, 대박이네. 이번에는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이제 문제 없지, 이제. 도포가 마지막이잖아 그죠? 네. 이제 마무리합시다 형. 그리고 그래도 뭐 선생님 뭐 하세요? 이거 그 황토방에 예 그거 저기 뭐야 길베 있잖아요 면으로 예. 그 황토 바른 데다가 그 풀로서 이렇게 하려고 예. 지금 풀 쓰고 있어요. 예. 지금 뭐 한 20km짜리 이거 한포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예. 여기까지 해놨잖아. 이거 싹 해야 예. 그 천에다가 풀을 완전 매겨가지고 쫙 예. 바른 상태에서 예. 그 기름종이 있잖아요 그걸 예. 할 생각을 하고 있어. 예. 일이 많아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불 떼갖고 하려니까 양이 많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어요? 뭐가요? 제가 이렇게 바르는 시간이? 바르는 시간이고 뭐 신선생이 좀 도와줘야 돼. 풀 좀 먹이면은 내가 쫙 완전 쫙 붙여야 되거든. 예. 그것이 이제 일이 많이 걸려. 예. 네, 그렇지. 뭐든지 이렇게 좀 야물게 하면은 이게 좀 점성이 강해지거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아침부터 지금 불 떼갖고 풀 쓰는 게 너무 있어요. 아, 풀 끓이는 것도 요령이 있네요. 그렇죠.
10분째? 예.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더만. 아, 따뜻해. 따뜻해요. 과일 좀 많이 먹읍시다, 오늘. 예. 아이? 예. 땅콩하고? 예. 과일 깎고! 과일요? 예. 과일 안 깎을기라? 선생님, 못 깎아요, 이거. 못 깎아요, 저는. 저 배추국 봐야죠. 내가 과일 깎을까? 예. 신선생 하고서 지금 밥상자리에 앉았어요? 밥값 못 했는데요, 스님. 밥값 못 했어요? 예. 그럼 지금 밥 먹고 밥값 해요? 예. 풀 먹이가지고, 쫙쫙 펴가지고, 펴서 딱 앵겨야 돼, 그쪽으로. 예. 신선 한 그릇을 퍼다가 예. 여기다 조금 줘봐요. 예. 무슨 그때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해서 펴주면은 줄어들어. 네? 예. 됐어요? 예. 물을 다시 풀 물에다 입혀야 되거든. 완전히 완전히 천을 푹 담궈야 돼. 예. 얘를 아예 좀 잘라야겠는데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예. 메꾸더라도 여기는 좀 자르고서 다시 가야 돼. 가지고 가져 가도 되겠어요. 예. 이게 안 뱉거든요. 이것도 지금 미리 하나 안 담가놨어요? 예, 하나 또 담가놓고 미리 담가놓고 있어 됐어요? 예, 예. 응, 됐어요. 하는 거지. 밑에서 한 일 속지 말라 봤다 또 터져버리거든. 예, 왜 뜨거운. 어차피 그거 우리 다 풀 먹일 게니까 그거 좀 줘요. 좀 손 좀 닦아. 아유. 아, 이거 힘들다. 신선생. 예. 이거 찔하다. 진해. 물 좀 더 타드릴까? 물 좀 더 갖고 와. 예. 물을 가져와, 아예. 아니, 물 자체를 가지고. 아, 그건 여기다 풀, 내가 알아 타먹게. 너무 진하다. 아까 내가 오래 담가놔서 그래. 더 자제 더 안 사도 되겠지? 예. 물 떠다가 솥에 부어놨어요? 예. 아, 솥에 안 부어놨는데. 그럼 물 또 물 한 그릇 또 떠놓은 거 어째 놓으라마? 저 놔뒀는데. 놔뒀어. 예. 아이고 허리야. 허리 좀 펴놔. 아유 허리야. 이제 한 장만 붙이면 다 될 것 같은데요? 예. 신선생. 예. 그리고 이슬에빠 이제 이슬에빠. 예. 네? 예. 깨끗한 거. 깨끗하게 빨아와. 그러면 예. 싹 들어가고 풀 다시 한번 더 미기고. 예. 그럼 완전 또 다시 한번 더 코팅을 시킬 거거든 제가. 예. 아쉬워. 근데 이게 마지막에 없죠요? 예, 없어요 이제. 없어? 없어요. 아 여기 있어요. 세 개 똥가리. 두 개 더 있을 거 아니. 맞겠나? 맞아요. 그래요? 부족하진 않겠죠? 예. 요거 땡겨봐요. 예. 스님 이제 한지 장파 바르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 삼 그거 있잖아 요거. 예. 그 면으로 된 거 천. 예. 그 시공 다 끝났고. 예. 이제 요거는 이제 한지를. 물이 이제 원래 진하게 해야 되는데 묽게 해갖고 지금 해보는 건데 예. 잘 안 그래도 잘 접착이 되는가 예. 실험 중인데 생각보다 되는데요. 예. 예. 이게 풀이 예. 아까 너무 묽어요. 예. 쳐냈을 때는 그거 말 묽어져야 되는데 이거 좀 진하게 해가지고 번들을 안 썼기 때문에 예. 진하게 좀 다시 한번 끓여야 돼.
그럼 신선생님 가서 쉬어요. 예. 예. 이거 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예. 진하게 이거를 진하게 이렇게 예. 그 밀가루만 해갖고 강, 점성이 강하게 하려면 오랜 기간 이거를 예. 계속 저어줘서 아주 예. 점성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 예. 시간 많이 걸려요. 한 30분 이상 걸려. 예. 예. 그럼 되겠지 뭐.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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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더 안 찍어도 안 되겠어요? 뭐? 이거. 네, 막 꺾어요. 예. 네. 괜히 또 그거 맞든다 힘들어. 너무 길어서? 예, 나중 편집할 때 힘들다. 그럼 지금 아, 반대편으로 반 꺾고 반대. 이걸로 하면 되긴 되는데. 예. 조금 하루 길이가 이만큼 더 있어야 돼. 예. 이거 이제 뭐 아마추어의 뭐 전통 그런 방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제대로 되진 않았는데 아침에 9시에 불 떼가지고 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신 선생님 좀 약간 심부름 시키긴 안 했는데 또 힘든 일 시키면 안 되거든요. 연약한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사람이 없네. 사람을 좀 찾아와야 돼 또. 아이고 디라 몇이나 됐을까? 그 점심에 뭐 좀 하나 먹고. 잘 타네. 아이고 디라 신 선생. 내가 말이라 장판 다 하는 동안에 뭐 했어? 어이! 어서 농띠 피고 있노? 농띠 피는 거 없어요. 농띠 피는 거 없어? 네. 뭐 하고 있노 지금? 지금 뭐 시커먹고요. 설거지 하러 왔어? 예. 이거 보세요. 엄청나죠? 에이! 아이고 나 오늘 죽는 줄 알았다 오래간만에. 아이고
저게 기름 장판이 진짜 말을 안 들어요. 뭐 하는데? 아 이제 이거 뭐? 에? 이제 올라가야지 씻어야죠. 올라갔어요. 불, 내가 불 맞이 뺐 다시 뺐다. 불 다 쓰고 가야 돼 그 사이에. 예. 좀 빼놨으니까. 예, 물도 좀 더 떠놓고 해가지고요. 예. 아 이거 막 다라에다가 뭐 있는 대로 이거. 아유, 불 쓴다고 내가 큰 달에 하나 썼거든. 이거, 다 갖고 왔어? 예, 그거 제가 들고 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내려. 아이고, 나 못 든다, 못 든다. 내가 오늘 손을 많이 써가지고. 신선생 오늘처럼 힘들면은 신선생 예. 도망가제? 도망갈 필요 도망가봐야 뭐 태국에 와서 도망가지 이제 도망갈 필요 없다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 예 그래 살아야지 뭐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이 신선생 보고 예. 신선생 혼자서 풀어놓고 바라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이 약간 예. 오해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예. 아예 풀하나 호불호 하면은 아예 아무 식사도 안 하는 줄 아는데 예. 풀하나 호불호 완전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을 때까지는 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대신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가위는 먹어야 되잖아. 그죠? 예,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예. 이제 승주는 물론 생각하고 이제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예. 이해를 못할 댓글에 달 때 분명히 프라나 호흡식이 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대충 그냥 어리짐작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당장 안 먹는 줄 아는데 과일식은 합니다. 내년부터 과일식은 하겠다는 뜻이고 화식을 안 한다는 것은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익히고 굽고 튀기고 삶고 끓이고 뭐 이런 걸 안 그러니까 먹는다는 뜻이죠. 살아있는 그 싱싱한 그 상태로 먹지 끓이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과일식으로 이제 한 6개월이 갈지 1년이 갈지는 그건 모르죠. 맞아요. 완전 저절로 완전히 몸에서 프라나가 그 자연 호흡이 완전 될 때까지 에너지 호흡이 될 때까지는 예. 과일식을 해야 되는데 그 예. 부분을 이제 아직 좀 오해가 있으시는 것 같더라고. 예, 맞아요. 오해를 하시더라고. 오해보다도 이해가 힘들죠. 일반적으로 이게.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제 순두를 이제 이렇게 저를 생각해서 예. 그렇게 이제 조금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예, 저는 예, 이제 끓이는 거는 먹고 싶은 마음이 저도 없습니다. 사라졌어요. 예. 그게 있으면야 먹죠. 참 많이 먹었잖아요 그동안. 맞아요. 많이 먹었고 힘겹게 그 50대 중반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 일단 세수는 좀 해야 돼.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리는 것 같네요. 바람이 안 불어서 예. 바람이 안 불면 좀 나사 예. 근데 풀이 묻었지만 미끈미끈하네. 근데 그 비누 있잖아요.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예. 그 풀을 만드는 걸로 얼굴을 예. 포크림 얼굴로 씻으면 세수를 하면요. 예. 그렇게 깨끗하게 져요. 아. 예. 아무리 예. 합시다. 이때 이래갖고 안 된다. 예. 벌써. 다 있어요, 이제. 예. 나는 그러면은 뭘 갖고 가야 돼요? 아, 그거는? 아, 네. 요거 빨았는 거, 걸레면 좀 들어가면 나머지 주고 내가 옷 가져갈게요. 물 있는 걸로 써요. 그냥. 물 더 이상 뭘 떠요. 아, 물 하나 떠가지 뭐. 여기다가, 내가. 에이? 여기다가. 네. 한 달에 떠가지 뭐. 나는. 떠서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다 방법이 있어요. 아, 저 위에 올려가지고 가져가지고. 아니, 그 물 한 방울 뜨고. 예. 저 바가지에다 이거 다 담아 넣어가지고. 싹 옆으로 들면 돼요.
마리 더 줘요. 아이고, 무거워요, 이것도. 한 마리 더 줘요. 예. 뭔데? 아, 아이고, 시집살이 힘들다.